안녕하세요. 백산의 관상 백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에 대해서 1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는 우리 얼굴 중에서 중심에 있죠. 코는 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성은 코가 좀 높아야 되고 살이 두둑해야지 좋은 코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코관상의 모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은 큰데 코가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상과 고향을 이별하고 재산도 날리며 남자는 아내를 생각하고 부인은 남편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큰데 코가 유독 작은 분들 계시죠? 이것은 조화 균형이 벌써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코는 자기 자신이고 코는 얼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작은 분들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확 띄는 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가 작으면 담력이 작습니다. 코가 좀 두둑한 분들이 담력도 세고 용기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가 얇으면 역렬하다. 역렬하다는 것은 사람이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답니다. 코는 토성이라고 했죠? 이 토성은 흙이죠? 그래서 좀 흙이 없는 것보다 좀 두둑해야지 좋은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초목이 잘 돋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코가 살집이 없어가지고 얇은 분들은 이렇게 용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콧구멍이 드러나면 가난하다. 제가 영상에서 콧구멍이 드러난 분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코가 이렇게 여기서는 콧구멍이 드러나면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분은 봤을 때 콧구멍이 뻔히 보이는 데서도 부자입니다. 그것은 그냥 무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콧구멍이 정면에서 할때 드러나게 되면 드러난다는 것은 콧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게 돈이 새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콧구멍은 창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게 되면 속이 확 보이죠? 환하게. 그와 같은 이치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코에 살이 쪄서 옆으로 퍼지면 음란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살이 많아가지고 옆으로 축 퍼진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음란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음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난데와 정의가 어울리지 않으면 자식이 하나의 팔자. 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난데라고 하고 여기를 정의라고 합니다. 코 방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데정의는. 이게 짝짝인 분들이 계시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이 하나의 팔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준두가 낮고 굽으면, 준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 부위가 준두입니다. 여기가 낮고 굽어 있다. 이렇게 굽어 있는 분들 계시죠?
또 이렇게 낮은 분도 계십니다. 이러면 가난하고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콧등이 뾰족하고 얇으면 콧등이 여기죠? 콧등이 뾰족하고 얇으면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콧등이란 것은 산에 있으면 산 능선입니다. 좀 능선이 좀 널찍해야 되죠? 근데 콧등이 뾰족하고 얇으면 이런 분들은 되게 간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 한장 보십시오. 이 사람은 머털도사의 왕지락 도사입니다. 굉장히 악하게 나오죠? 이 코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 코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은 코입니다. 코가 짧고 빈약하면 성품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코가 이렇게 짧고 빈약, 살이 없듯이 이 굉장히 빈약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성입니다. 그래서 코는 살집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코가 이질어지고 끼어진 느낌. 코는 반듯해야 됩니다. 근데 이질어지고 끼어진 느낌. 반듯하지 못하다는 그런 코죠. 이런 코는 고독하고 배고픕니다. 얇은 것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는 재배꽁이기 때문에 이런 코는 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콧등이 험악한 산과 같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위가 많습니다. 이런 산을 악산이라고 하죠. 관악산도 악산이죠. 설악산도 악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은 산에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능선이, 콧등이 이 능선이 험악한 것은 형제간 화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콧등은 뼈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이 잘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듯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두 번째, 콧등이 곧지 않으면 이 능선이 이렇게 곧어야 되는데 삐뚤빼뚤 이런 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지 않으면 거짓말하며 간사한 일이 많다. 순탄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세 번째, 코가 넓고 길쭉하면 재주와 기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코가 좋은 코죠. 이 왕지락 도사의 코 한번 보시죠. 코가 삐져나와 있죠. 이런 코가 좋은 코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상을 한번 보십시오.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턱도 뾰족하고. 거기에 중심인 코가, 이런 코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코인 것입니다. 결코 좋은 코가 아닙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코에 해당되는 분들은 역시 수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양이 답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관상은 심상입니다. 그게 관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껏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심상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코관상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